자, 안녕하세요. 데브리트브입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플레이해볼 게임은 요기요치 시리즈의 요기요치 버서즈 2 비보 전설 반바라야 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예전 2년 전에 나왔던 게임이에요. 제가 2년 전부터 동영상을 업로드 하지 않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임이 바로 요기요치 버서즈 2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요기요치 3에서도 버서즈 모드가 있었는데 그 버서즈 모드에서는 보물들을 찾는 게 목적인 게임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인기가 많아져서 요기요치 버서즈 2 타이틀로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제목 그대로 비보 전설, 숨겨진 전설의 보물들을 찾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버서즈와 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플레이하는 거를 전부 다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스토리 위주로 제가 자막을 또 일본어판이기 때문에 자막을 달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플레이하거나 그다음에 공략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스토리 위주로 내용을 편집하고요. 그리고 보스전 이런 것들 위주로 편집해서 뭐 그렇게 길지 않게 제가 영상들을 짧게 짧게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등장을 했죠. 2년 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인가 TV에서 방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좀비 초퍼라든가 인디조스 아니면 T 지바냥, 뭐 T 백멍이 이런 애들도 나왔었죠. 양세스 뭐 이런 애들도 나왔는데 그런 애들이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보전설이라는 스토리가 어떤 건지 스토리 위주로 제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프닝을 짧게 감상을 해보도록 하죠. 이 오프닝이 한국판에도 있기는 있나요? 좀 바뀌어서 나왔으려나? 제가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요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괴어치 뿌니뿌니에서도 예전에 본 적이 있는 요괴들이고 요괴어치 3에서도 마지막에 조금 등장했던 요괴들도 있고 그냥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요괴들도 있어요. 참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알게 될 텐데 뭐 일단 오프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기본적인 내용은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내용이기는 한데 그 이제 보물찾기를 하는 거지만 버서즈 자체가 조금 이제 제가 플레이할 때 플레이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보는 사람은 솔직히 잠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게임하는 내용, 플레이하는 거는 최대한 많이 다 잘라버리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고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 언제든지 다시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도 보니까 카이라가 등장을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요괴들이 등장하고 어떤 스토리이고 어떤 보스들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부터 제가 예전에 아주 잠깐 플레이를 했었어요. 진짜 아주 잠깐 세이브 데이터가 있죠. 무려 48분이나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2017년 12월 23일에 2년 전 맞죠? 이때 이후로 건들지도 않았어요. 또 열심히 자막을 달아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대사는 굳이 안 읽을게요. 어차피 음성이 나오긴 나오니까 자막 단 걸로 그냥 보세요. 저도 같이 떠들게. 이가이도 하얗다. 할머니야, 할머니. 아, 이게 본 적이 있어. 왼쪽에도. 이네, 아따샤 스키다요. 하대니 코잖아이까. 야, 할머니가 멋진데 그냥 밟아버리는데요, 속도를. 이 배경음악 미션 임파서블이죠. 오토니 코에다 분돌이니까가 니게 되었다. 소코나 끝자네. 오. 오. 경찰차 엄청나게 많네. 도망가나? 날려버렸어요, 경찰차를. 기도를 하래. 끝나지 않았어. 간다고. 야, 이 사이로
굳이 이렇게 사이로 갈 필요가 있어 근데? 영화잖아 영화. 연출만은 영화야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분돌이 일가, 뭐 도둑이 일가들이 나왔는데요. 얘네들하고 관련된 얘기로 진행이 되는가 봐요. 제1화 버스터즈 해산? 아이고 뭐 시작부터 또 해산이야. 옛날에 요글치 버스터즈에서도 비슷했잖아. 똑같네요 버스터즈 기지가. 큰일입니다 위수. 시작부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옛날하고 멤버들도 지금 똑같죠 보니까? 앞으로 10일로 여기부터 쫓겨난다고요. 쫓겨나다니 무슨 말이야 그건 또. 응? 뭐라 그냥. 멍게. 우리들이 이 기지를 나간다는 거야 주라. 보다시피 시크의 딩글딩글 타임으로 이쪽은 엄청 바쁘다구냐. 딩글딩글 타임. 이상한 소리를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구냐. 이것을 보라고요 위수. 대체 뭔데 그래 갑자기. 그러니깐 이것은 이곳을 빌릴 때 집주인과 정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도 있었어. 그런 까다로운 물건이 어쨌다는 거냥? 이곳을 보라고요 위수. 앞으로 11 후까지 10억 원을 내지 않는다면 이곳으로부터 나가라. 라고 제대로 확실히 쓰여 있다고요 위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10억 원. 네, 좀 전에 집주인 씨로부터 전화고. 그것도 말이죠. 웃는 얼굴이 떠오르는 싱글벙글한 목소리로. 다음에 들어올 노래방도 정해졌어. 라고. 설마 하고 계약서를 다시 보았더니 정말 정말로 쓰여 있었다고요. 정말이야 주라. 그치만 이런 건 이곳에 빌렸을 때 썼던가? 그런 엉터리 계약서는 취소라 그냥. 너무 바보 같아서 웃음이 나온다 그냥. 집안양 좀 수상한데? 하지만 여기에 젤리 도장이 살짝 찍혀져 있는걸요. 아 역시 집안양이잖아 젤리 도장. 나는 아니야 주라. 계약서 따위 본 적 없다고 주라.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것은 역시 집안양이야. 설마 추가 계약은 집안양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집안양? 어떻게 된 거야? 자 1년 전 1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이 건물도 익숙하죠. 우리가 버스터즈에서 많이 봤던 건물이죠. 카이슌빈 얘가 집주인인가? 실례합니다. 나냥 냥 눈보라장이 없을 때 안에서 손님이는 냥 귀찮다고 냥. 그렇구만. 눈보라장이 없을 때 집주인이 와서 냐냥 집주인이다 냥. 그런가? 오늘은 월말 쌓이고 쌓인 집세를 내는 최악의 날이라고 냥. 쌓이고 쌓인 자각은 있는 듯하군요. 그럼 오늘이야말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가 밀렸어 지금. 거기 있는 돈이 전부다냥. 아마도 부족하지 않을 거다냥. 책상 위에 돈이 있기는 있어요. 확실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1,000원이 부족한 듯하네요. 자, 받도록 하죠. 1,000원
전환해주세요. 우리들 아직 햇병아리 벗어져놨고 냥. 천원 같은 거금이 있을 리가 없다구냥. 내지 않는다면 나가주겠다는 약속이라고요. 애초에 나 고자 버스터즈 주제에 말이죠. 이렇게나 고자싼 빌딩을 빌리는 쪽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저도 곱게 자라서 말이지 틀림없이 내줄 거라 믿어버려서는 말이죠. 아, 지금은 속아버렸다고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뭐냐구냥 고작 천원 정도로. 제자 떠들지 말라구냥. 이런 나머지 돈 우리들이 출세한다면 100만배로 돌려주겠다구냥. 그런거야. 만약 안된다면 1년 후에 여기에서 나가주겠다구냥. 그렇다면 정말로 100만배로 돌려주는 겁니까? 이래서 100만배가 된 거구만 지반양 때문에. 1년 후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나가도록 하겠다고요. 그렇다냥. 1년 후에는 뭉탱이로 리본을 묶어서 돌려주겠다고냥. 이게 계약이 되어버린 거야? 1년 뒤에 천원에 100만배를 돌려주겠다고 지반양이 큰 소리를 쳐서. 그런 정말로 약속을 해버리다니. 그것도 10억원 주람. 천원에 100만배라는 것이 잘 생각해보니 10억원이구나 냥. 알고 있다고요 위수. 그때는 너무 화내버려서 정신이 쏙 빠졌었다냥. 이렇게 되었다면 전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내가 교섭하지 않았다면 모두들 여기에 있을 수 없었다니깐요. 지방냥. 다가가고 있어. 모두들 정신을 차려라냥. 그 오히려 때렸어. 너무해주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냥? 돈 지금은 돈 따위 아무래도 좋다구냥. 중요한 것은 지금 뭘 해야 할지라구냥. 그렇지 않으면 돈 따위보다 소중한 추억을 모두 잃게 된다구냥. 아니 너 때문이잖아 지반양. 추억? 그렇다냥. 괴로웠다니 즐거웠다니 우리들의 전부라구냥. 아니 그러니까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빌리대장이 심한 훈련을 견뎠지냥. 모두들 이대로 흩어지게 되어도 정말로 괜찮은 거냥. 뭐 그렇기는 하지만 말하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고 주라. 이렇게 게으른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게으른 생활을 지킨대. 나 죽으림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구냥. 게으른 것인지 의욕이 있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확실히 지금 뭔가 손을 써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구요 위조. 어떻게 할 건데? 그치만 10억 주랑 그런 거금을 어쩌지 주라. 이기마스요. 어쨌든 여기는 빌리 대장의 그 상담입니다. 지령실로 갑시다. 과연 그렇군.
한 가지, 아니 한 명 짐작 가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만 에? 있습니까? 짐작이 가는 것이? 대단해주라. 실은 우리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다만 어느 한 그레이저 헌터로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지. 무엇이든 보물찾기를 위한 동료를 찾고 있다고 한다. 보물찾기? 보물 주라. 이것은 향기로운 거금의 냄새가 난다고요, 위수. 역시 보물을 좋아하는 위스퍼. 저따구냥. 거절할 이유가 없다구냥. 집안양 너는 무조건 해야지. 하지만 녀석은 아무래도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말이지. 오케이. 하지만 큰 일을 위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여기는 녀석을 부르도록 하겠다. 좋다, 버스터즈. 출동이다. 오. 자, 이렇게 집안양의 잘못으로 보물찾기가 시작이 되네요. 인디조스잖아 얘. 제군, 잘하셨구나. 내가 비보조사위원회로부터 파견된 특별비보위원 인디제이다. 인디조스. 꿀꺽. 이름에서부터 보물의 냄새가 난다고요, 위수. 역시 대대대 모험가의 아우라는 숨길 수 없다, 잉글. 맞아. 위험하다. 우와. 실례. 뒤에 뱀이 있어서 말이지. 멍게. 역시 대대대 모험가시 굉장해주라. 항시 조심. 냉정하게 대처가 가능해야 비로소 대대대 모험가를 칭할 수 있는 것이지. 엄청나게 허세 부리고 있네 진짜. 응? 이거 잘 보니 밧줄이 잘린 거네냥. 뱀 아니었잖아. 제군, 애초에 트레저 헌터라고 하는 것은. 으아, 인디씨, 이번에는 정말로 뒤에 뱀이. 왜죠? 시카시오! 진정해라. 허세 장렬이야. 전혀 냉정한 대처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야. 기다려. 확실히 나는 에어모험가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냐고 한다면 쇼파에서 포테칩을 집어먹으면서 모험 영화를 보는 것으로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타입이지. 리얼한 모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뭐냐고 이게. 그거 단순한 모험 영화 팬이잖아요. 완전히 허세야. 알겠는가. 모험이 열쇠. 그것은 지식의 양이다. 영화라고 하지만 그 지식량이 압도적으로 너희들 평범한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지. 예, 알았어요. 어쩌지냥. 우리들의 앞길에 지금 잔뜩 먹구름이 생겨버렸다구냥. 망했어 지금. 다른 것을 찾을까요? 돌아가자, 돌아가. 맞아. 기다려라. 이것을 봐라. 보물 지도. 냐냥. 처음 보는 것. 이것이 진짜 보물의 지도다. 어디서 구한 거야 이건? 보물의 지도? 어째서 이런 것을? 이것은 하트나인 미스터 스쿠비 우연히 발견해서 파낸 것이긴 하지만. 뭐냐? 우연이냥? 우연의 만남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도 대대대 모험가에게 필요한 재능이다. 뭐 나도
처음엔 집에서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문득 내가 가르치는 학교의 강의 교재로 하고 들고 간 곳에서 무척이나 화제가 되어서 말이지. 지역신문에 게재되었더니 곧바로 비보조사위원회로부터 오퍼가 온 것이지. 그 비보를 발견해서 만약 가지고 돌아온다면 너에게 중요한 자리를 약속하지 라고 말이지. 결국 그것이 목적이냥. 흠, 너희들도 들은 바에 의하니 보물을 당장이라도 원해 같았는데? 어떠냐, 너와 함께 빛나는 데에 올라타 보물이 잠든 섬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완전 원피스잖아, 보물을 찾아가는 거. 확실히 지금은 그것밖에 없는 듯하군요. 게다가 지도를 보고 있으니 어쩐지 설레기 시작했다고 쭈랑. 그럼 이번에만 특별히 버서즈의 힘을 빌려주도록 할까냥. 맞아. 응? 잠깐 설마 테스트도 없이 나와 손을 잡으려고라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 무슨 또 테스트야. 테스트? 뭐냐 그냥 그것은. 얘기했지. 나는 에어모험가다. 나만으로 모험을 성공시킬 자신은 제로다. 자신있게 말할 게 아니라 그냥 제로야 제로 자신감. 그래서 안심하고 이 몸을 맡길 수 있는가 지금부터 테스트를 하도록 하지. 나이도가 무척이나 별로다냥. 아니 왜 테스트를 우리가 받아야 돼. 하지만 그 테스트 받아주겠다구냥. 빌리 대장이 말하기로는 거기에 던전에서 모험가로서의 적성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 이곳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보물 찾기 따위는 도저히 포기하고 복근 운동을 하면서 접시 닦기 알바라도 하는 편이 낫다. 접시 닦기로 10억 원은 너무 어렵습니다 위수. 그것도 복근 운동을 하면서라니요. 좋다구냥. 그 테스트 해주겠다구냥. 좋다. 역시 내가 보는 눈은 들리지 않았다. 기대하고 있겠다.